네, 이번 시간은 2019년 1회 대기환경 기사 두 번째 과목 연소공학 기출문제 볼게요. 자, 21번 미분탄 연소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설비비와 유지비가 많이 들고 많네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어디에 쓰나요? 주로 이제 대용량에 쓰죠. 소량에는 비싸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고 소량에 쓰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대용량에 써야 그나마 경제적이니까 대량 처리에 많이 이용합니다. 그럼 제2비산이 많아. 네, 미분탄이니까 입자 곱잖아요. 그래서 비산 먼지 많죠. 그래서 집 진정시 필요하다. 1번 맞네요. 자, 2번 볼게요. 부하분동이 적응이 어려워. 대용과 대용량 설비에는 적합하지 않다. 아, 제가 아까 그랬죠. 설비와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소량보다는 대량에 써야 된다고. 그래서 대용과 대용량 설비에 적합합니다. 적합하지 않다. 틀렸죠? 그래서 요거는 네, 2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부하변동에 적응도 쉬워요. 왜냐면은 입자가 가루잖아요. 그러니까는 비표면 제일 크니까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변동이 일어날 때도 적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 2번이 틀렸네요. 자, 그다음 22번 볼게요. 다음 중 연소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공연비, AFR이죠? 공연비는 연료 분해. 공기비죠. 그래서 1번은 맞네요.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은 왜 틀렸어요? 등가비가 1보다 큰 경우는 공기비가 1보다 작은 경우. 자, 이때는 연료가 과잉인 경우죠. 불완전 연소일 때. 그래서 불완전 연소일 때 연료 과잉. 매연이라든가 탄화수소, 요게 많지. 요 공기가 과잉인 경우는 M이 1보다 클 때, 등가비가 1보다 작을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2번 틀렸네요. 반대로 나왔어요. 3번. 등가비와 공기비는 공기비 분의 1이니까 서로 비례 아니고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4번. 최대 탄산가스량 CO2 맥스는 어떻게 구해요? 자, 가스량 4개 중에 제일 작은 게 GOD죠. 그래서 이론 건조가스량 분의 CO2 양이에요. 언제? CO2 제일 많이 많을 때가 완전 연소 기준이죠. 그래서 실제 건조가스 아니고 GOD, 이론 건가스량 기준으로 하니까 4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 23번 볼게요. 분자식 이시 MAGN인 탄화수소를 완전 연소했을 때 이론 공기량이 19인 건. 그러면 이론 공기량 값이 19 큐빅미터 퍼 큐빅미터. 이렇게 되는 거 지금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일단 각각의 물질들의 연소 반응식을 만들어서 이론 산소량으로 이론 공기량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탄소 2개니까 CO2, 수소 4개니까 절반인 H2O 생기고 개수 맞췄더니 여기는 3이 들어가겠네요. 자, 얘는 얼마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는 2.5. 산소가 2.5. 제가 지금 요거 그냥 산소만 적을게요. 세 번째 메테인 아니고 프로파는 OO2죠. 그다음에 C3, H4는 얼마? 4O2. 그래서 보니까 여기 지금 요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산소 앞에 있는 게 이론 산소량 값이죠. 그러면 이론 공기량은 이론 산소량을 0.1로 나눈 거니까 3 나누기 0.1 한거 얼마? 14.28로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두 번째 C2H2도 A0 값을 구했더니 자, 2.5 나누기 0.21 하면 되죠. 그랬더니 11.9가 나오고 3번은 프로파는 5 나누기 0.21 했더니 23.8이 나오고 4번 4 나누기 0.21 했더니 얼마 나와요? 19.04. 얘가 그래서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24번 볼게요. 유류 번호 중 회전식 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지금 회전식 번호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니까 분무각도 유량 조절 범위 요거부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표현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걸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회전식 번호 얼마예요? 분무압. 분무압. 분무압은 안 나있으니까 넘어갈게요. 분무각도는 40에서 80 맞죠? 유량 조절 범위는 1대 5 맞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요 아닌 거 찾으니까 4번은 일단 정답이 아니고 1번 봅시다. 연료의 점도가 작을수록 분무와 익경이 작아진다. 요것도 맞죠. 왜냐면은 점도가 작을수록 점성이 없으니까 그죠?
익경이 더 작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도가 높으면은 익경이 작게 나갈 수가 없는데, 지금 점도가 작으면 더 작게 퍼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출할 때 보면 점도 작은 게 분모와 익경, 그러니까 더 작은 입자로 이렇게 분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 2번 볼게요. 분무는 기계적 원심력과 공기를 이용한다. 그래서 회전식 번호예요. 회전식이니까 원심력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 3번 유압식 번호에 비하여 연료의 분무와 익경이 10분의 1 이하로 매우 작다 그랬는데, 자, 분무와 익경이 지금 보시면 유압식 번호에 비해서 회전식이 더 작다 그랬는데, 유압식이 뭐예요? 압력을 줘서 우리가 분출을 하게 되면은요, 입자가 더 작아져요. 그래서 유압식 번호의 분모와 익경이 회전식 번호보다 더 작아요. 근데 여긴 지금 회전식이 더 작다고 했으니까 3번이 틀렸죠. 그래서 유압식이 훨씬 더 작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분모압이 클수록 분무와 익경, 그러니까 연료가 분출돼서 나가는 익경이 더 작은 입자가 나가요. 유압식이 압력이 제일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무와 익경이 제일 작다고 보시면 돼요. 고압이, 고압 분무식이 제일 작겠죠, 그래서. 25번 볼게요. LP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중이 공기보다 작고 틀렸죠? 무거워요. 그래서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밑에 깔리고,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밑에 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1번 정답.